네, 안녕하세요. AI로 산업을 혁신하는 회사 알체라의 대표이사 황영규라고 합니다. 제일 중요한 AI를 갖고 있는 거, 가장 성숙한 AI를 갖고 있는 게 얼굴인식 AI고요. 그걸 위해서 누군지 파악하고 카메라에서 이 사람이 실제 사진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얼굴 사진을 쓰고 있는지 그거 파악하는 기술, 그 다음에 사람 행동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 사람의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때 그거 파악하는 기술, 그 다음에 또 환경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AI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. 저희 강점은요, 기술력이죠. 기술력이 뭐겠어요? 누구보다 정확하다, 그리고 되게 효율적으로 워킹한다, 그리고 정확한 게 연구실에서만 정확한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쓰일 때 정확하고 스트롱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안 써본 고객은 있어도 한 번 써본 고객은 없다. 그래서 계속 쓰고 계십니다. 그리고 저희 회사의 AI를 맛본 고객들은 저희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높습니다. 실제로 작동하거든요. 현장에서. 그게 가장 큰 스트롱 포인트고요. 그 일면 배경에는 저희가 AI 데이터를, AI가 좋아지게 만드는, 학습하는 데이터를 전담하는 팀이 따로 있는데, 이 규모 자체가 저희 한 200명 정도 됩니다.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 양을 생산하고 있고요. 이것도 AI를 더 강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그 인더스트리를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면 한 인더스트리를 들어갈 때 얼굴인식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. 그럼 필요한 AI들이 있잖아요. 그럼 저희가 단시간 내에 빨리 필요한 AI를 만들어서 풀셋으로 그 인더스트리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AI를 만드는 거, 그 다음에 더 정확하고 강한 AI를 만드는 거, 또 현실 세계에서도 정말 잘 워킹하는 만드는 거, 그게 바로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합니다. 그 다음에 또 저희 회사가 실전 경험이 많아요. 네, 얼굴인식도 아마 AI에서 첫 시장에 진입을 있어서 산전수전 거꾼 거 알차가 제일 많을 거고, 여지껏 저희께 적용된 카메라 수가요, 3억 대가 넘어요. 그냥 연구실에서 뭐 1000대 뭐 저기서 설치해서 1000대, 2000대 이 수준이 아니라 3억 1000만 대가 넘었습니다. 실제 적용해서 거기서 피드백 받아가면서 계속 성장한 정말 실전에 강한 AI를 갖고 있는 가장 스트롱포인트죠. 뭐 샘플만 하더라도 실제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하고 있거든요. 미국에 진출하려고, 원래 얼굴인식으로 진출하려고 미국에 갔었거든요. 그게 2019년도였어요. 그냥 한복판에 갔으니까. 가서 보니 얼굴인식 그 당시에는, 지금은 수요가 되게 미진 많은 것 같은데요. 미국은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더라고요. 저희 전기도 다 끊기고 수도도 안 나오고 하늘이 시커매졌어요. 그래서 이거 뭐지? 근데 때마침 우리가 그 전에 한국에서도 산불 찾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었거든요.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 DC들 모아놓고 피치를 했습니다. 산불 우리가 잡아준다, AI 갖고 있다. 호응이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가속화시켜서 하게 된 계기가 왜 필요하니까. 지금 현재는 그 인더스트리를 타겟팅하고 있는데요. 현재는 산불을 좀 더 확산시킨 데 노력을 하다가요, 정말 이게 스케일러블하고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때 AI를 만들어서 할 생각입니다. 아직까지는 산불만 가지고도 할 게 너무 많아서요,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고요. 실내 화재에 대해서까지 확대돼서 좀 요청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센서는 사실은 천장고가 높으면요, 화재가 나고 나서 몇 분씩 걸려요. 큰 화재 나야 그때 디텍션 하거든요. 근데 CCTV를 쓰게 되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된다고 보고 요청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. 저희 그 알차라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 사람들이, 아, 이거 알차라 AI 없으니까 어떻게 살았지? 이런 생각하는 게 우리 목표고요. 전략은 그냥 간단합니다.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AI 가지고 환경이나 보안 영역을 타겟팅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. 먼저 유스케이스가 있는 미국, 그 다음에 호주를 타겟팅해서 하고요. 중동과 동남아까지 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화재, 산불, 다른 얼굴인식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위험 행동을 인지한다든지 그 외에 많은 AI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. 산업은 저희가 봤을 때 보안 영역이나 환경 영역으로 타겟팅해서 들어가서 그걸로 집중하고 있고요. 두려움 없이 나가서 그냥 낙도도어 하면 됩니다. 문 두드리면 되거든요. 좀 실패하고 아쉬우면 어때요? 그게 인생의 즐거움이거든요. 그런 거 감안하고
나가보셔라. 그리고 재밌잖아요. 선하면 재미없대요. 그리고 통계가 있었는데 등산할 때 사람은 행복하대요. 정상에 오른대요. 정상에 오른다고 어려움이 있지 않죠. 정상에 올랐으면. 하지만 등산할 때 되게 어렵거든요. 하지만 거기서 행복을 찾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렵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그거를 내가 해결해서 나가는 거는 어마어마한 감사해야 될 상황이고 재밌어야 돼야 되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차라 알 것 같고 알게 할 겁니다. 알게 하고 알차라 AI 없이 어떻게 살지? 그 말 나오게 할 겁니다. 그리고 회사에 AI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AI를 많이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많이 키우고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.